두 분에게 결혼이란? 부시적 갱신이다. 저 처음에 좋았는데 이게 히든 그거예요. 히든? 여기 야채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열면 아. 네, 이렇게 열면 소주가 있어요. 근데 이거 네. 되게 좋다. 그쵸? 와, 이게 양쪽을 이렇게 열 수가 있구나. 이거 되게 좋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패션 회사에서 브랜드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94년생 최정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에듀테크 스타트업에서 운영팀 하고 있는 동갑 익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현재 상황은 동거입니까? 네. 네. 결혼 준비하면서 동거 시작했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같이 사신 지? 네. 딱 3개월. 딱 3개월 네. 정도. 정하고 결혼을 하자 한 다음에 동거가 시작된 겁니까? 동거를 하다가 아, 우리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는데가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연애가 지금 거의 4년째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네. 또 거기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오고 가면서 서로 약간 은연중에 뜻은 있었어요. 서로. 네. 맞지? 남아있던 거 아니지? 아, 역시 양측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를 또 여기서? 아, 네, 좋습니다. 딱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프로포즈를 먼저 그냥. 오.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다음에 동거를 시작했다. 합인지, 네. 제 상상인지. 아, 그 정도? 아, 좋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아, 재밌다.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이전 자취방에 3년 살아가지고 2년 채우고 나서 전세였거든요. 네. 그 왜 묵시적 갱신인가? 아,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아 이렇게 결혼하는 건가? 갱신이 된 건가? 갱신이 돼가지고 네, 저는 막 스파크 튀어서 한다고 생각 원래 안 하고 네, 물 흐르는 듯이 네. 포장되나요 이거? 네, 된다고 생각하던 차에 네. 그 딱 프로포즈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실감이 나고 오 네. 이제 내년에 결혼식을 하시게 되는 말쯤에 예상하고 내년에. 있어요. 와, 이게 얼마나 계획적이냐면 지금 24년 5월이거든요? 내년 말까지의 계획이 저렇게 다 있네요? 와,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좀 더 계획적인 편이긴 한데 네. 계획을 막 말을 해주면 저는 그게 한판 정리가 돼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안 잡아 하고 정리하는 건 저고 계획을 막 짜오는 건 여기 느낌.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또 돈을 좀 잘 모으고 싶었는데 혼자 3년 살면서 잘 안 모아지는 거예요. 혼자 배달 시켜 먹고 막 이렇게 또 하니까 네네. 되게 집안일 같은 걸 잘해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좀 결혼 전에 네, 잘 준비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배달비도 얘가 낼 거고 운동을 처리도 여기 다 해주니까 할 거니까 할 거니까 마찬가지신가요? 그런 아, 근데 저는 심지어 본가가 되게 가깝거든요. 아, 저는 하남이 본가라서 진짜 가깝네요. 네, 네. 굳이 하남인데 독립을 해야 되냐라는 주변의 의견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죠 네. 이제 여자친구 혼자 자취를 했어도 보통 제가 이제 금요일에 퇴근하면은 가서 금토일 또 같이 놀고 일요일에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 좋다. 아, 네. 그러니까 아니 이러고 내일 출근하고 싶은데 출근할 수는 있는데 네. 저는 그 루틴을 깨기가 싫어서 좀 그런 거는 그냥 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 가는 그런 게 있어서 아, 이럴 바엔 어차피 집도 넓혀가고 같이 살자고 먼저 말도 해줘서 결혼 얘기도 같이 이렇게 좀 되면서 집안일 잘하실 것 같아요. 어, 잘해요. 그 루틴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성에 못 이겨서 하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성에 못 이겨서. 근데 루틴이란 단어를 꺼낸다? 아, 그분은 이제 집에. 어쨌든 이제 고로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천호동, 천호역이라고 네. 보면 되죠. 천호역, 네네네. 성내동이라고. 성내동이요. 네. 직장 때문에 이 동네로 잡게 되신 건가요? 원래는 군자에 계속 있고 싶었는데. 네. 왜냐면 군자가 5호선도 있고 7호선 바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또 직장이 강남 쪽이어서 네. 그래서 군자 있고 싶은데 군자가 너무 충족하는 조건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아 맞아요 맞아요 비싸도 다 이렇게 보증금 가입이 다 안 된다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 그래서 막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천호 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있던 그 공인중개사분이 너무 설명도 잘 해주시고 소개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그분은 신뢰해서 여기 딱 적었어요. 불리형 원룸 인 거죠. 많은 분들이 부르는 불리형 원룸. 예, 이제 두 분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네.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구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현관이고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이 이제 방이 있고요. 이제 주방이 있고 여기가 화장실이 있는 이런 곳인데 집을 구할 때 뭔가 이런 거를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나요? 집을 구하실 때?
주방과 침실이 좀 완벽히 분리된 거, 그게 일단 최우선 순위였던 것 같고요. 전에 살던 데가 더 좁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원룸이었고 네. 이 분리형도 제가 더 절실했던 게 음식 냄새가 다 침대까지 다 뱄었고 빨래 하나를 이제 건조를 해도 건조대를 열고 거기에 걸면은 아예 동선이 다 막혔었어요. 아, 냉장고를 가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게 동선 불편함이 좀 없는 쾌적한 데를 바래서 이런 데 구했어요. 그냥 3개월 동거 후기가 갑자기 왜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좋은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많이 한다고 아까 말을 했지만 네. 막상 저도 늦게 퇴근할 수도 있고 또 유연근무제여서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해서 저보다 일찍 올 때도 있어요. 네네. 제가 야근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서로가 말 안 해도 그냥 각자 아 이건 오늘 해야겠구나 해서 해놔요. 내가 네네. 굳이 신경을 못 썼는데 뭐 이렇게 집안일 뭐 수건이 돌려져 있고 네. 빨래가 돌려져 있고 저녁도 미리 차려주고 오... 그런 게 좀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성공함을 말해 집이 아니라 어떤 동거에 대해 물어보신 것 같아서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2개월 차에 물어보셨으면은 행복에 겨우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살짝 어떤 의견 차이가 있거나 해도 같이 있으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아~ 원래 카톡으로 만약에 그런 다툼이 있었다면 저 혼자 자취방에 있고 집에 있으니까 저의 표정 같은 걸 좀 숨기고 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그냥 빨리 풀린다? 풀리는 거죠. 바로 대화할 수 있고. 그럼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이죠? 6평이라고 써 있었나? 7점 몇 평이었던 것 같아요. 6평에서 7평 정도 되는 거죠. 월세 전세 매매 중에는 어떤 걸로 들어오셨나요? 반전세. 반전세예요? 네. 그래. 어려우실 텐데. 와 그래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아 일단은 가깝거든요. 제가 진짜 가깝게 걸어왔어요 여기서. 2장이어도 니즈가 있다. 기는 해요. 정답 1억에 45. 더 비싸요? 더. 낮축 위로 이렇게. 아 그래요? 그러면은 보증금은 1억 5천? 1억 6천 6백에 월세 25만. 그 정도 되는. 뭔가 이제 두 분이 생각했을 때 금액대나 이런 거 했을 때 제일 적당한 것 같다 라고 해서 들어오신 그러니까 원래 전세가 그 목적이었고 1억 8천대가 예산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걸로 봤을 때 이런 역세권이 없었고 이런 분리형 원룸이 없었고 여기는 반전세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좀 조절을 해서 아 그쪽으로 해서 케이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찍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일부러 다신 거예요? 네 다습니다. 아 원래는 얘만 여기를... 있는 거구나. 네. 아 얘만 열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요거를 4개 샀거든요. 네네. 세 개가 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따. 미니 게임 같은. 아 좋습니다. 일단은 4개 중에 하나 찾았고요. 네. 근데 와이프 되실 분께서 신발이 그렇게 많이 없으시네요. 아, 네 저 별로 안 사요. 아 그 뭔가 이런 거에 딱히 관심이 없으신. 네 운동화 하나 구두 하나 부츠 이렇게 있으면. 네. 이제 한 분이 신발이 없으니까 사실 요 정도 사이즈도 이제 다른 물건까지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반찬통을 여기다 두신 겁니까? 그 이따 냉장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본가에서 아빠가 네. 반찬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네. 다 먹고 나면은 반납해야 하는데 아, 가져가기에는 그 네, 좀 항상 많으니까. 아 그래서 그리고 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 붙이신 겁니까? 걸었어요. 앞정 박아서. 아 이렇게 걸었어요. 안 떨어져요. 이것만 있어도? 네 아직까지는 네. 괜찮아요. 이게 제가 특히 네. 출입증을 맨날 까먹어서 처음 사자고 했던 거거든요. 출입증? 아 여기 들어오실 때? 공유 오피스여가지고. 아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샀는데 이렇게 다 올려놓을 구석이 많아서 걸어놓을 수 있고. 근데 이거 제가 느끼기엔 대체로 남편분의 것들인 것 같은데요. 맞죠? 사고 나니까. 아, 딱 필요한 거는 네. 출입증 거는 거, 사원증 네. 거는 거 하나밖에 없었고 네. 결국에는 이제 저는 가방을 보통 안 들고 다니니까 아. 지갑, 립밤, 뭐 차 필요하면 차키를 네. 들고 다니니까 딱 여기다 올려놓으라고 해가지고. 와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까먹지도 않고 네. 들어오자마자 여기다가 딱 꺼내놓을 수 있고 이거 되게 좋은데요? 여기까지 맞고요. 들어가자마자 나머지는 곳이라서 오른쪽 방부터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주실 수 있으시나요? 이 집의 인테리어는 누가 담당을 하셨습니까? 같이 했는데 제가 3년간 거기 살면서 이제 맺힌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맺히셨어요? 아, 새 집에 가면은 컬러를 정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그래서 버터 옐로우 앤 네이비 조합에 어디선가 보고 꽂혀가지고 네. 웬만한 게 다 옐로우 네이비일 거예요. 아~ 그건 거의 다 제가 고른 것들이고 와 진짜 놀란 게 다 파란색이네요. 네. 이런 것도 파란색이고 저 휴지 공기청정기까지 네. 기가 막히네요. 그럼 일단 침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좀 옷장인 것 같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아, 이게 처음 왔을 때 좀 신기했던 게 좀 누가 봐도 TV 올려놓으라고 해놓은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콘센트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TV 케이블 랜선도 없고 둘이 사는데 옷장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 그럼 여기에다가 다른 걸 하자. 네. 제가 이 아이디어는 여기다 이렇게 해서 바지 이렇게 걸자. 오, 어, 이거 너무 아이디어 너무 좋으신데요? 나 좀 안 입고 오면서 나도 하나 했어. 지금 아. 너무 이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닙니다. 이게 제 느낌상 용인해주는. 아. 아 이것도 되게 큰 역할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용인해준다는 거는 아. 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를 이렇게 바지걸이를 놓으신 거군요. 네. 일단 여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여기가. 오! 오! 하나 성공! 와 근데 이거 네. 되게 좋다! 그쵸? 와 이게 양쪽을 이렇게 열 수가 있구나. 이거 되게 좋다! 남자친구 아이디어입니다. 아 역시! 그리고 용인해주세요. 안 예쁘다고 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쵸. 아, 그럼 이 누구의 옷장입니까? 반 잘라서 어쩔 수 없이 높은 거를 남자가 써야 돼가지고 여기 밑에가 제 거고 아. 여기 위에 거가 남자친구 거고요. 긴 건 제 겁니다. 공가에. 네. 여기도 볼까요? 네. 오, 세 번째 저작권. 여기는 여기가 진짜 출근할 때 많이 입는 아, 옷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많이 이제 네. 찾으시는. 네. 처음에 이거 보고 두 명 네. 옷이 이걸로 다 안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또 여기에 옷장을 또 두기엔 너무 좁으실 것 같아서. 아 여기에? 네네.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너무 답답해질 것 같아서 최대한 여기로 써보자 한 네. 상태예요. 이거는 뭡니까? 가습기입니까? 네. 어, 예. 이 밑에 거는 가습기. 너무 잘 사가지고 이렇게 안에 열면. 아 이거 스테인리스 뭐 그걸로 네. 돼 있는 그거구나. 네, 네,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다 구매하신 네. 제가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아. 건조한 게 너무 싫어서.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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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전 이런 거 하나 없이 3년 살았단 말이에요. 네. 청담 눈물 없이 살았는데 오. 드리자라고 해서. 근데 있으니까 어. 좋아요. 어 그럼 첨단 눈물을 이제 접해 보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 못 돌아가죠. 좋아요. 아 그래요? 좋아요. 타일을 까니까 좀 어땠습니까? 이 카페트라고 할까요? 네. 이거를 까시니까 카페트. 이것도 저의 염원이었는데 되게 힘들긴 했거든요 생각보다. 네. 근데 만족해요. 친구도 약간 당구장 같다고 하긴 했는데. 당구장? 네. 제가 한번 사진 보내드릴게요. 어, 네. 사진을? 친구가 놀린 사진이 있는데 아, 네네네. 조금 식었다가 근데 해놓으니까 저는 분리감이 더 큰 거예요. 아. 여기는 하얀 바닥에다가 딱 이렇게 되니까 아. 그래서 저는 훨씬 만족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게 사실 침실에만 있으니까 제 기준에서는 뭔가 포근포근한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침실에 가까운 느낌이 맞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침실인데 네. 아, 밑에는 다른 짐들이 있는 아, 거군요. 저는 이제 본가에 옷을 갔다 오기 힘들어서 제 아, 겨울옷들이 다 여기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 칸 더 위에 해서 네. 밑에를 좀 세미창고처럼 네네. 쓰고 이불을 몇 개를 쓰시는 겁니까? 하나, 둘, 셋? 아니, 이거는 그냥 네. 패드. 아, 밑에 패드예요? 네, 네. 네. 각자 이불은 좀 각자 덮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불은 각자 이렇게 좀 세트. 아, 그래서. 전 쟤네 두 개는 뭐예요? 아, 이게 등받이 쿠션이에요. 네네. 그 TV 볼 때나 그럴 때 일로 옮겨서 이렇게 앉아서 좀 놀다 자거든요. 아. 근데 저도 저기를 저렇게 끼워놔야 밤에 잘 때 좀 포근하더라고요. 발 안 발이 안 빠지게. 아,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쪽 침실 쪽에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더 있으실까요? 저 이거 있어요. 이게 시계가 아니고 습도랑 온도 알려주는 거거든요. 오. 근데 이게 저는 나름 의미 부여를 하면 둘이 있으니까 습하니까 뭐 틀자 네. 춥다 덥다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아 절대적인 기준이 생겼다? 지표가 있으니까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오케이 인정 틀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아 좋네요. 이게 나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게. 그렇죠.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화장실인데 네. 제가 감히 예상하면은 저거 일부러 붙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저 처음부터 가장 거슬렸던 건데 방 보러 왔을 때부터 네. 본드 자국이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 변기에 노란색 본드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아, 그쵸, 그쵸. 다른 무언가 같아서. 아, 차라리 다른 색깔이면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건 내가 가리고 만다. 그래서 막 쿠팡 다 뒤졌는데. 오, 네네네. 딱 다이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원래 용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변기 부착 어쩌고였어요. 그래서 여기다 붙여버려야겠다 하고. 네. 튼튼합니다. 아주 아, 좋아요. 오, 좋다. 아, 알겠습니다. 아, 여기 화장실이 되게 깨끗하네요. 되게 신기한 게 많다. 아, 네. 이렇게도 할 말이 많죠. 오, 예, 예. 일단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네 원래는 네. 요거 하나 있었어요. 아, 여기에?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수건을 걸거나 하면 샤워하다가 다 젖더라고요. 너무 가까워서. 아, 여기랑? 네. 네,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안 쓰기로 하고 요거를 단 거예요. 네. 문은 그냥 이만큼만 열자. 이거 네. 감수하고라도. 요걸 달아서 수건 여기다 걸고 여기에 이제 갈아입을 옷이라든가 네. 근데 그런 거 올려놓게 달았고 여기 세면대가 이렇게 사선이거든요? 아 여기가? 네. 오 네네네 뭘 올려두면 자꾸 쓰러져서 또 이제 이런 클렌징폼 같은 거를 둬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올리기도 좀 힘들어가지고 요거를 처음에 사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가로 길이가 좀 긴 거예요. 튀어나와 있잖아요. 어 그러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했는데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어차피 네, 이렇게 네, 되니까 네, 네. 수건 정도만 꺼내는 곳이니까 네. 여기에 청소용품도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평평하지가 않고 약간 텍스처가 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네네. 저 청소거리를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이게 네. 그거거든요. 흡착식. 아 예. 이건 이런 데 붙으면 좀 잘 떨어질까봐 네. 그래서 그냥 변기에 붙여버렸어요. 아 그래서 근데 이게 뭡니까? 아 손 핸드워시인데 아 네 어 이거 최근에 왜 에테리어 많이 하시는 유부남 채널에서 아. 소개됐던데? 네네네 네 그런 거예요. 자동으로 지 자동 나오는 거 색깔이 저렇게 예쁜 게 있더라. 버터옐로우만 네. 용인했던 시절에 샀던 거여가지고 무조건 버터옐로우. 지금은 많이 풀어졌는데 처음에 좀 욕심냈었어. 아 그리고 대체로 노란색이네요. 화장품들도 다? 아 저거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 그건 혹시 그 수건함도 한번 찍어주실 수 있나요? 어 네 그럼요. 노랑파랑으로 이것도 아... 맞춰가지고 지금 샤워기 호스도 아... 와 근데 이 제품 진짜 좋은 건가 보다. 아 그거 옛날 집에서 대량으로 사놔가지고 아 그래요? 유일하게 여기 색깔부가 아... 이제 조금 반대되는 색깔이니까 진짜 좋은 건가 보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되려면은 네, 맘에 안 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여기를 좀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화장하시는 곳이군요? 맞습니다. 또 제가 화장대를 사냐 마냐를 많이 고민했어요. 이쪽에 네. 좀 줄 수 있잖아요. 요즘에 뭐 전신 거울 이런 거 아, 그쵸. 저, 앉아서 하고 저 액자 위치에 사실은 네, 네, 가능한? 네. 네. 되게 고민하다가 그냥 사지 말고 다음 집에 좋은 걸 사고 지금 튜토리얼이니까 아직은 아, 그 튜토리얼 그 이제 네, 아직은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화장대 이것도 버터일러로 사가지고 여기 서서 하거나 앉아서 화장합니다. 아까 그 튜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다음 집에서는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 저는 서재? 저희가 책상이 따로 없으니까. 아, 그러네요. 이제 그게 집에서 일을 봐야 될 때도 둘이 똑같이 생기는데 네네. 여기 앉아서 하기엔 아까 앉은 것처럼 좀 의자가 작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자친구는 되게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좀 책상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해했습니다. 원래 이것도 없는 거니까 네네. 이렇게 싹 비어있는 주방이어서 또 제가 근데 그때도 3년간 좌식을 했기 때문에 너무 네. 의자에 앉아서 밥 먹고 싶은 거예요. 아, 보상하게 와중에 또 네. 광파 오븐은 또 이제 이쪽에 욕심이 있고 다 네.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아~ 제품이 있어서 네. 또 이걸 찾고 난 뒤에는 이렇게 배치하냐 저렇게 배치하냐 또 엄청 고민을 했죠. 이게 상판이 이렇게 다냐 이렇게 다냐에 따라 사용 방향이 달라져요. 아 그러네요. 이게 바깥으로 있고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상판을 여기를 남기냐 여기를 남기냐 막 뭐 이런 게 와서 이걸 직접 이렇게 피스를 박아주셔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로 최종 결정을 해서 3개월 동안 쓰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게 이제 주방에 저희가 좀 주로 해먹는데 네.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같이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약간 디귿자 주방처럼 이렇게 뒤돌아서 재료 손질하고 아~ 뒤돌아가지고 찌개 막 이렇게 하는 네네네. 걸 하고 싶었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에 이거를 놓은 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제일 뿌듯합니다. 아 제가 잘 알아봤군요. 오, 아 다행입니다. 아, 오 이거는 제... 뭐 어떻게 여기에 두고 쓰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건조기가 일단 엄청 크잖아요. 집에 방에 비해서. 오, 이유가 있나요? 이걸 이렇게 큰 걸로 하신? 이것도 뭘... 저는 가져보지 못한 문물인데 감추를 해서 아, 감추했던 멘트를 한번 다시. 본가에 이제 건조기를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일단 수건이나 저희 잠옷, 속옷 이런 것들은 하면 완전 뽀송뽀송해지고 되게 이렇게 포근한 네. 게 있어서 너무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빨래 건조대를 여기다 놓는다고 생각하면은 공간 차지도 솔직히 차이 많이 안 나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빨래 건조대 접었다 폈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도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여름에는 좀 안에다 말려야 될 네네.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작은 걸 네. 사려고 했지만 만약에 지금 40만원짜리 사서 나중에 또 이사 갈 때 뭐... 좋은 거 사면 뭐 몇백만원 이중개출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좋은 걸 사서 애초에 이렇게 쭉 오래 써라 네. 하셔가지고 이걸 샀는데 또 너무 공간 차지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해서 막 찾아보니까 이런 렉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시켜서 아 순서가 이렇게 된 거군요. 사고 아 네. 여기 위에 좀 쓰고 싶다 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자취남이 한 세 번째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많이 나왔죠? 예, 이거 조금... 금액도 기억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다른 건 저희는 이렇게 또 노출을 놨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저희 한 번씩 다 피를 흘렸거든요. 칼 근처에 아, 이렇게 바로 근처에 놔야 바로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차별점이 있는?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피를 흘리면 네, 바로 제일 위에 데일밴드가 있어야 되는. 아, 그래서 여기는 아, 저는 차별점이 있다고 해서 아, 이거는 좀 불나오고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군요. 이쪽이 이제 찐 주방의 네. 공간인데 저의 눈을 사로잡는 건 사실은 얘입니다. 오, 이게 있는데 얘를 하나 아. 더 사서 올려놓은 거잖아요. 5년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이거 작동도 잘 될 텐데 저는 저걸로 요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좀 느리고? 어? 네, 느려서. 답답하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 그나마 집밥 해먹지 이거였으면 아마 지금만큼 안 해먹었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예요? 네네. 그럼 요리를 누가 주로 하십니까?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와이프 욕심이 있어서 요리에 대한? 네. 와, 궁금하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원래 자취하셨으니까 거기 있는 걸 거의 그대로 가져오신 것도 많으신가요? 아, 아니요. 많이 정리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더더욱 또 제가 제 집에 좀 투자를 많이 안 했어가지고 제일 네. 싼 거 사고 이랬어서 3년이면 다 낡았더라고요. 아... 거의 정리하고 이 김에 새로 이 김에 새로 이제 많이 네. 구매하신 여기는 오 세트로 사셨나 보네요? 이번 기회에 이거는 제 욕심 오 냉장고 열었을 때 네. 반찬통이 섞여있으면은 아 막 뭔가 좀 별로더라고요. 그냥 느낌 체감상 아 그렇습니까? 네 정리가 안 되는 게 싫어가지고 아 근데 처음에 네. 그 생각이었지만 아버님이 반찬을 되게 많이 싸주셔가지고 그냥 반찬통 그냥 오시면 그냥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 여기 냉장고 원래 있었던 거겠군요? 네. 아 오! 마지막 찾았다. 아! 오, 오 근데 이거 네 개가 적절하다. 네 개를 사니까 아 이런 걸로도 쓸 수 있고 이거 되게 적절하네요. 네. 아 다신 거예요? 네 이게 열 때마다 벽에 이쪽 벽에 꽝꽝 닿아요. 이렇게 열고 요즘 여기에 지금 자국이 아~ 손잡이 자국이 있는 거. 꽝 아,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되게 시끄러웠어가지고. 네. 다이소에 파는 그 모서리 이런 걸 거예요, 원래. 테이블? 모서리. 아~ 그래서 이렇게 달았어요. 그, 일단 위에 저희 그 마시는 거 있어요. 그 술. 아, 술들? 조금 가끔씩 한 잔, 샹캔. 굉장히 작은 걸로 드시네요. 일단 여기가 좀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아, 일부러 저거 그래서 저런 거 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뭐 상추 이런 거랑 반찬 이런 건 다 아빠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좀 김치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그 계란통인데 네. 여기에 계란 숫자를 표시할 수 있어요. 조금밖에 숫자가 있어요. 아 진짜? 잠시만요. 이게 진짜, 진짜 카메라를 안 보이는구나. 네. 와, 잘 쓰세요? 근데 지금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 네. 그리고 요거 저 처음에 좋았는데 이게 히든 그거예요. 히든? 여기 야채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열면 아. 네, 이렇게 열면 소주가 있어요. 아, 그래서 히든이에요? 네, 네. 아, 이 생각을 못했네. 네, 안 먹는 척 할 수 있는. 아, 그래서 히든이다? 네. 이렇게 외부 사람이 와서 냉장고를 여는 일은 친구도 없잖아요. 저밖에 안 열어보잖아요. 냉동실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이거 네. 좀 재밌는 여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이거 똑같이 얼음 이 칸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열다가 깨먹었어요. 오. 아침에 커피 타주겠다고. 네. 얘가 부서진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네. 깨져버렸어요. 네. 아, 그래서 네. 이게 서랍이 아예 빠져버리면서 여기에 하면서 아. 떨어지면서 네. 깨져버려가지고.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네. 원래 많이 덜컹거리고 불안했거든요. 네. 그래서 없는 김에 일단 근데 이거는 전세 집이니까 돌려줘야 네. 되니까 사서 위에 보관 중이고요, 새 거는. 아. 근데 없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냥 얼음통만 쏙쏙 빼가지고. 할 수 있어. 여기는 그냥 이거 없이 얼음틀, 네. 얼음통만 놓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가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아, 그러네요. 이것만 분리해서 이렇게 써도 네.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아, 제가 사고치고 네. 되게 우울했다가, 어, 오히려 좋네? 아, 역시 모든 발명은 실수해서 나온다는 거를. 아, 포장지가. 아, 네, 포장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새 거는 네. 여기 위에 지금. 아, 와, 이거 얼마예요, 근데? 아, 이건 얼마 아니에요. 그냥 냉장고 모델명 치면은 아, 냉장고 나와요? 네, 선반 나오더라고. 아, 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되게 네, 고생 계속 고민했거든요. 아, 사실 오시기 한 3, 40분 전? 네. 저는 이제 아, 그냥 여쭤보시면 잘 설명하고 내가 할 말 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완전 핸드폰이었었는데 갑자기 혼자 계속 그 자취남이 그 유튜브 있잖아요. 네. 그 화면을 계속 멍 때리면서 쪼글쪼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해? 그러니까 집이랑 어떤 아 이거 묘하게 스트레스겠구나. 아
이거 이제 오늘부로 폐지하겠습니다. 아니 해도 돼요. 새로운 질문. 두 분에게 결혼이란? 묵시적 갱신이다. 좋다. 묵시적 갱신이다. 네. 벌써 머릿속에 하얀색이 나는데. 평생 뭔가를 함께할 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럼 난 죽을 때까지 혼자지 않겠다. 심심하지 않겠다. 그 옆에 여자친구 있어서 다행이다. 네, 좋습니다. 나중에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다른 곳 이사 가시면 네. 그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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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